842번이요. A는 구리를 20%, 아연을 30% 포함한 합금. B는 구리 40, 아연 10% 포함한 합금. 두 종류의 합금 녹여서 구리 200, 아연 150 넣으면 몇 그램 필요한가? 그럼 A는, A 자체는요, 얘가, 구리가 20%야. 그럼 0.2A만큼 구리가 있는 거죠. 그럼 아연은 0.3A만큼 아연이 있는 거야. B는 0.4B만큼 구리는 Cu라고 해요. 아연이 뭐지? 징크스, 제텐. 이 아연인가? 그럴걸? 아연은 0.1B 이만큼 갖고 있대. 녹여서 구리 아연을 얻으려면, 그래서 구리를 얻으려면 이거 두개 더해서 구리가 200이 나와야 돼. 그럼 얘두개 더해서 이게 아연이 150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돼? 식이? 0.2A라는 것은 A의 양 곱하기 0.2만큼을 하면 구리가 나오고, 0.4만큼 하면 금피가 나온다. 그래서 식을 0.2A 더하기 0.4B는 200, 0.3A 플러스 0.1B는 15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을 곱하면요, 2A 플러스 4B는 2000, 얘는 3A 플러스 B는 1500 이렇게 나옵니다. 뭘 해주는 게 편할까? 원래는 얘를 나눠서 2를 해준단다? 2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2니까, 2, 1000. 이렇게 쉽게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3A 플러스 6B는 3000.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빼. 아래에서 위를 빼겠어요. 그럼 5B는 1500. 15000이라서니. 1500. B는 300. 이렇게 나온다. B가 300이면 요식에 넣어서 A 플러스 2B는 2000이 아니라 1000이지. 1000. A는 400. 이렇게 나온다. A는 400. 한번 해보시면 돼요.